오늘은 집에서 손쉽게 해먹을 수 있는 해물 누룽지탕 알려드릴게요. 요동인 분들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먼저 해동한 해산물 믹스를 팔팔 끓는 물에 30초 데쳐서 건져내주세요. 해산물 믹스가 없다면 오징어 한두 마리에 새우 섞어서 사용해도 좋고요. 뭐 새우가 없다면 오징어만 사용해서 해물 누룽지탕을 만들어도 좋아요. 재료가 없을 땐 대체할 재료로 찾아서 요리하면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육수 없이 치킨 스타그 없이 해물 누룽지를 정말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바로 물에다가 굴소스, 간장 이렇게 섞어서 미리 준비해 주시면 딱 좋아요. 영상에는 없지만 약간의 목이버섯을 물에 불려 준비해 주시고요. 청경채 꼭 들어가야 돼요. 청경채는 윗부분 잘라내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좀 붙어있는 건 반으로 잘라서 사용해 주세요. 당근은 한 4분의 1개, 5분의 1개 약간만 들어가요. 어슷 썬 다음에 반으로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양파는 반개만 사용했고요. 살짝 도톰하게 반개 채 썰어 주세요. 팬에 오일 한 큰술 반 정도 넣고 다진 마늘도 한 큰술 반 넣어서 달달달 볶아주세요. 다진 마늘이 살짝 노릇하게 익으면요, 우리가 데친 해산물 믹스 있죠, 그걸 넣고서 달달달 볶아주세요. 완벽하게 익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소끔 볶아서 다시 다른 재료 넣고서 또 볶아줄 거예요. 양파와 당근 넣고서 살짝, 당근이 살짝 익을 정도로만 볶아주세요. 여기에 불린 목이버섯과 청경채 넣고서 가볍게만 볶아주면 볶아주는 과정은 끝이에요. 만들어뒀던 양념장을 넣고서 한 소끔 끓인 뒤에 물 100ml, 전분가루 한 큰술 반 섞어준 녹말물을 넣고서 섞어주세요. 그 뒤 불을 끄고 참기름 한 바퀴 두른 다음에 섞으면 해물 누룽지탕 재료는 완성이에요. 쉽죠? 팬에 오일을 넣은 다음에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약간 살짝 잠길당 말락할 정도로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찹쌀 누룽지를 넣고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중불 유지해서 노릇노릇하게 튀겨주면 찹쌀 누룽지가 완성인데, 이 과정은 해물 누룽지탕 소스를 만들 때 옆에서 만들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릇에 튀긴 찹쌀 누룽지를 담아주세요. 뭐 이렇게 약간 쌌듯이 담아주시면 되세요. 해물 누룽지탕을 부어주세요. 치식하는 소리 들리시죠? 전 이 소리가 들려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재료 준비해서 볶다가 끓이고 튀기면 해물 누룽지탕이 되니까 정말 쉬우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